부탁 좀 할게. 어. 내가 지금 우리 언니가 가게로 오고 있는데 말이야. 어머, 진짜로? 아니, 가게를 벌써 나온다고? 진짜? 딸내미인? 딸내미는 어떻게 되는 건데? 진짜 이혼한 거야? 완전히? 이거 봐, 이거 봐. 제발 입! 그 입! 이래서 내가 미리 입단속을 하는 거야. 자기들이 은근 우리 언니 고가워하는 것도 알고 뭐 지금 이래저래 궁금해 죽겠는 것도 알아. 아는데 우리 언니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일어난 사람이야.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아무 소리도 마. 이혼의 이응자도 꺼내지 말라고. 부탁 좀 하자. 어? 아이, 근데 뭐 우리가 뭐 저 언니를 고가워했다고 참. 그래? 우리 그렇게 무대뻔 아니야. 설마 언니한테 대놓고 얘기할 거니까. 여태는 그랬잖아. 아니야? 아니 뭐 그런 경향이 조금 있긴 했는데. 아유, 걱정하지 마. 이번엔 제대로 할 테니까. 그래, 제발 좀. 응? 뭐 이혼, 파혼, 그딴 말 금지. 뭐 헤어졌다, 찢어졌다, 갈라졌다, 쪽났다, 끝났다, 그딴 뉘앙스 말도 금지. 최대한 부정적인 말은 금지다. 알았지? 아유, 알았다니까 참. 근데 댕소대로 내도 모르게 막 이게 티 나면 어떡하지? 그래? 그럼 우리 서로 입을 이게 딱 잡아주자. 응? 이렇게. 응. 이렇게. 이렇게. 그래. 이렇게. 그렇게라도. 그렇게라도. 언니. 잘해라. 믿는다. 이렇게 세포 있어요. 내가. 옥분 언니야. 아유, 이게 얼마만이고. 언니 이거 까먹을 뻔했다. 잘 지냈어들? 그럼. 아우, 언니 푹 쉬어서 그런가 얼굴이 더 좋아졌네. 나는 마음고생해가지고 얼굴이 쑥 빠졌을 때. 아이고! 아, 언니 안 나와가지고 우리 댄스도 많이 못 나갔다 이거. 아유, 안 그래도 저 댄스 선생님이 언니하고 회장님 왜 안 나오냐고, 집에 무슨 우환 있는 거 아니냐고. 아! 됐어, 하던 대로들 해. 난 괜찮아. 진짜로? 진짜 괜찮아, 언니? 어, 괜찮아. 자식일이 뭐 내 마음대로 돼? 다 그냥 내려놨어. 어! 어, 사모님! 어, 나오셨어요! 며칠간 안 보이셔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했게요. 저희도요, 사모님. 잘 나오셨어요. 예, 예. 고마워요. 역시 시장통에는 우리 사모님이 계셔야 돼.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골목이 텅텅 빈 것 같고. 어머, 그동안 어쩜 이렇게 피부가 탱탱해지셨어요? 어머, 역시 피부에 아무리 돈을 쳐발라도 이렇게 타고난 건 어떻게 못한다니까. 아니, 어떻게 홈케어에 힘을 좀 주시나? 혹시 천연팩 같은 거 이렇게 막 하세요? 아니요, 팩은 무슨. 어머, 팩도 안 하는데. 어머, 우유 빛깔이야. 어머, 좋겠다, 사모님은.